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요즘 낯이 입은 남정네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이너로 활용하시기에 반팔보다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시를 많이 입어주는구나. 이지한 스타일에서 힙한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나시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첫 번째는 247 시리즈의 베이직 슬리브 티셔츠예요. 코튼 폴리움방으로 적당히 매트한 듯 부들부들 찰랑이는 원단감, 쫀쫀하기까지 한 원단감이라 착용감이 완전 극락인 스타일. 깔끔한 무지 스타일인데 슬랙 텍스처감이 있어서 내추럴한 맛이 있고, 얇은 두께감으로 시원하지만 비침 툭튀 걱정이 조금 있기에 단품 활용 시 셀프 체크 부탁드려요. 전체적으로 오버하게 떨어지고 기장감도 적당히 있는 스타일이라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쇄골 살짝 보일 정도의 적당한 넥타임, 암홀 라인은 좀 적당히 시원하게 훅 파여 있어서 이너로 활용하면 my girl is free.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화이트는 툭티 위험이 살짝 있지만 시원한 분위기로 좋고 블랙은 안전하게 시원하게. 아직 나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너로만 활용해줘도 완전 뽕 뽑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쩍슬쩍 겉옷 벗어보는 것도. 또 요새 취미로 러닝 꽤 많이들 하시는데 러닝 줄 때 나시 입어주면 시원하기도 한데 약간 고인물 느낌도 낼 수 있죠? 운동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뒤 안티 플랫폼의 피그먼트 오버핏 슬리브리스입니다. 코튼 백 피그먼트 다잉 워싱으로 어느 정도 매트한 터치감, 쾌적하게 느껴지는 원단감이에요. 큰 포인트가 없이도 물 빠진 듯 오묘한 컬러감과 퍼커링 이게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감성을 낭낭하게 살려줍니다. 적당히 세미 오버한 실루엣으로 편하게 입기 좋아요. 쇄골 살짝 보일 정도의 넥파임, 가슴팍에 작은 로고, 밑단 사이드엔 트임이 있고 암홀 라인이 많이 파여있지 않아서 민망함 제로 나시. 아무리 유교부라고 해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 괜찮아. 괜찮아.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활용도 좋고 휘뚜마뚜 입기 좋을 차콜 컬러 추천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이 워싱 티셔츠 코디한다는 생각으로 워싱 잘 먹은 데님이랑 매치해주면 꾸안꾸 느낌 가능하시고, 또 이런 카고 팬츠 활용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힙한 룩으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다이브인의 유니폼 슬리브리스입니다. 이제부터는 살짝 더 과감해지는 스타일. 폴리 레이온 스판 혼방의 니트 소재로 쫀쫀하면서 적당히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가스 그림은 거의 없었어요. 적당히 두께감 있는 니트로 툭튀 비침 디펜스는 어느 정도 해주는 편입니다. 적당히 타이트하게 몸에 붙는 스타일로 이 피팅감이 좀 핫함을 극대화시켜주네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좀 후기 남겨주신 제품인데 가격 대비 원단 핏 모두 좋네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블랙 좋고 멜란지의 은은한 그레이가 예뻤는데 블랙이나 화이트 티셔츠가 있으시면 나시는 그레이로 한번 가시는 거 추천. 그레이 컬러는 뭔가 블랙이나 화이트에서 볼 수 없는 빈티지함이 있어서 이너 단품 둘 다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고, 감성룩 깔끔룩에도 살짝 파여있는 나시가 시원함과 약간의 섹시함을 챙겨주는 거죠.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이어의 스퀘어넥 니트 슬리브리스입니다. 고밀도 코튼백 니트로 이 세상에 같은 니트 없다. 부드럽고 쾌적하면서 까슬거림은 1도 없는 원단감.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보다 아주 살짝 더 얇은 편이라 툭튀 비침 셀프 체크해주세요. 스퀘어하게 파여진 넥라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섹시미 강조가 되고, 어깨 너비가 좀 좁게 나온 스타일이라 이미 몸 좋으신 분들 어깨 더 넓어 보이는 거지. 프리 사이즈 하나로 나오는데 적당히 타이트하면서 기장감도 짧은 편, 키장난 분들도 입기 좋으실 사이즈감입니다. 총 5가지 컬러웨이로 나시는 뭔가 그레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아이보리 느낌의 화이트 컬러도 이너 단품 활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시 입어줬으니 팬츠 실루엣도 살짝 섹시하게 빼주면 여름 한정 섹시룩 가능하죠. 또 캐트릿한 느낌으로 체크셔츠와 함께 매칭해줘도 너무 예뻐.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스키즘 인듀싱의 머슬 탱크탑입니다. 요건 살짝 힙한 감성, 상남자 스타일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었어. 요새 운동 좀 한다는 저희 민디터와의 제가 소장한 템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코튼 폴리우레탄 혼방으로 적당히 매트하면서 쫀쫀한 터치감, 쾌적한 원단감입니다. 적당히 숏한 기장감에 타이트한 핏감으로 앞서 보신 제품들에 비해 좀 노출이 조금 더 많은 스타일. 심지어 어깨 너비가 좁게 나와서 태평양 어깨 가능한 거죠. 힙한 맛 느껴지게끔 윗부분에는 작은 레터링, 등에도 레터링 길게 들어가지고 큼직한 옆구리 레터링까지 더해져서 뭔가 타투
힙한 느낌의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의 힙한 나시.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화이트 블랙, 요건 취향 차이. 먼저 블랙은 워싱먹은 데님에다 매칭해주면 완전 핫한 바닷가룩. 민디터 양양으로 돌격. 이왕 이런 거 입은 김에 좀 더 과감하고 힙하게 스타일링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한정 필살기 나시 추천 대량 리뷰 우르르 보고 오셨는데요. 익숙하지 않으시면 살짝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확실히 이너로 활용하면 시원하고 뽐 빠지게 입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나시 한번 입어볼래? 매력 느껴보겠어? 이벤트 준비했죠? 절대 제 사심이 담긴 이벤트가 아니에요. 원래 하잖아 우리.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 매력 뿜뿜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이렇게 대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